현재 저고군단은 무리 어미들의 지위로 돌아가고 있지만 과거 초월체가 집권하던 시절에는 초월체가 창조한 정신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체들은 각자 역할이 있었고 이들은 초월체의 의지대로 군단을 더 효율적이게 관리했지요. 정신체는 초월체에게 힘을 공급받으며 무조건 초월체를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체의 육신이 박살나도 초월체가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사신이나 다름없는 몸이었지요. 각 정신체들은 자신의 무리를 가지고 있으며 테라는 정찰 요원들을 통해 이들이 각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테라는 무리들마다 지구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들을 붙였지요. 이들 말고도 더 많은 정신체와 무리들이 있지만 일단 알려진 무리들은 이 정도입니다. 규모가 알려진 무리들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 것은 정신체 나르길이 지휘하는 펠리스 무리지요. 펠리스 무리는 뛰어난 추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탈출한 숙주나 본대에게 낙오된 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는데 바로 적을 강화할 수 있는 유전적 가능성을 지닌 새 종족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적합한 종족을 발견하면 펠리스 무리는 주특기인 추적 능력을 이용해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 초월체와 하나가 되게 만들거나 완전히 말살시켜버립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그 생명체들 중에서 이 펠리스 무리가 찾아낸 종족은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 무리는 테러 부대라고 불리는 발로그 무리지요. 정신체 곤이 지휘하는 발로그 무리는 저그 사이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전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의 굶주린 발로그 무리는 적 집단의 혼란과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 투입되는 무리지요. 이유 없는 학살과 보기 안 좋은 식욕은 같은 저그조차도 이들을 피하게 만듭니다. 발로그 무리와 마주한 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심지어 끔찍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아군에게 총구를 겨누기도 하지요. 이들 발로그 무리는 아이어에서 직접 프로토스와 격렬한 전투를 벌인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안티오크에 직접 내려와 전방에서 아이어 침공 임무를 수행했지요. 특히 정신체 고는 프로토스들에게 정신체는 육신이 파괴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준 정신체이기도 합니다. 피닉스의 타격대가 고의 육신을 파괴했지만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났지요. 이후 고의 발로그 무리는 초월체에게 가는 프로토스를 막았지만 이번엔 정신체를 죽일 수 있는 암흑기사단이 있었기에 고는 사망하고 무리는 패배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무리는 만델라 페어라는 지역에서 자원이 풍부한 섬에 정착했으나 프로토스와 테란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발로그 무리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저그 군단도 정의 병력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있죠. 바로 정신체 자스가 이끄는 가름 무리입니다. 가름 무리는 저그 군단의 주 공격대라고 할 수 있었죠. 신속한 공격 속도로 유명한 무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공격을 주로 하며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죠. 가름 무리의 정신체 자스는 선제 공격을 선호하며 기습 공격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 가름 무리는 차우사라에서 테란에게 처음 목격되었지요. 이후에도 주 공격대라는 명성에 맞게 마사라나 안티가 프라임 등에서 테란을 공격하는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무리를 이끄는 자스는 군단에서 가장 현명한 정신체 중에 하나죠. 자스는 다른 정신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자스의 칭얼대는 본성 때문에 동료들은 그의 감정이 불안정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는 오직 초월체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군단의 성스러운 임무를 달성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단에 대한 충성심과 불안정한 감정이 자스와 그의 무리를 파멸로 몰고 갔지요. 네가 초월체 종회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인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우리의 진짜 임무를 알고 있겠지, 캐리건? 네 개인의 뜻을 초월체의 의지보다 앞세울 생각인가? 까불지 마라, 자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집단성보단 독립성이 강한 캐리건과의 갈등이 잦았고 자스는 초월체의 총애를 받는 캐리건을 끌어내리고 싶어 했지요. 캐리건, 이 기사는 뭔가 수상하다. 아무래도 공격을 다시 고려해보는 게 좋겠어. 마지막이다, 자스. 다시 내 의지와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려거든 목숨을 걸어라. 감히 정신체를 협박하는 거냐? 네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심리를 알아챈 암흑정무관 제라툴은 캐리건의 약점을 알고 있다며 자스에게 접근했고 방심한 자스는 제라툴에게 처참하게 난도질당합니다. 주인을 잃은 가름 무리는 미쳐 날뛰었고 군단은 이 가름 무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자스의 죽음은 정신체가 공허의 힘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저그 군단 입장에서 이 자스와 가름 무리가 소멸된 것은 큰 타격이었지만 자스를 죽일 때 순간적으로 제라툴과 초월체의 정신이 연결되었지요. 초월체는 아이어의 위치를
진실을 알아냈고 비극적이게도 아이언은 적어 군단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죽음으로 큰 공을 세운 정신체지요. 군단에는 중무장 지원이 임무인 무리도 있습니다. 정신체 카그가 지휘하는 수르투 무리는 요르문간드 무리가 적의 부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투입되죠. 일단 전투에 투입되면 남아있는 적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강력한 부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평소에는 전투에 먼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전투에 참가하여 적뿐만 아니라 전장에 남아있는 아군까지도 무자비하게 전멸시켜버립니다. 이 무리의 성격 때문인지 규모가 상당한데도 안티가 프라임에서 듀크를 막는 모습을 제외하곤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지요. 다음 무리는 초월체 시절 두 번째로 많은 개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르문간드 무리입니다. 정신체 아라크가 이끄는 요르문간드는 군단의 주요 지원 부대였죠. 적의 공격 부대 중에 가장 잔인한 이 무리는 가른 무리의 선제 공격에 이어 전투에 돌입합니다. 적의 저항을 완전히 분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적 우위와 다양한 화력을 적절히 구사해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으며 특히 지상 기반 전투와 유닛 대 유닛의 육탄전에 강한 면을 보여줬죠. 이들은 무려 테란과의 공식적인 전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무리였습니다. 차우사라를 최초로 공격했고 이어서 마사라와 타소니스 등의 공격을 진행했지요. 특히 요르문간드 무리는 코랄의 후예의 핵심 멤버였던 사라 캐리건을 납치한 무리였습니다. 이후에도 아이오 침공에서 활약했고 마지막에 초월체가 사망할 때까지 티아마트 무리와 함께 프로토스와 맞서 싸웠지요. 초월체가 사망한 후에는 무리의 상당수가 야생 상태가 되어 아이어에서 목적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저구 군단에도 초월체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1인자가 있죠. 바로 정신체 다고스와 그의 무리인 티아마트 무리입니다. 티아마트 무리는 저구 군단의 본체나 다름없는 부대였죠. 그 초월체가 이 티아마트 무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것을 보면 이 무리가 얼마나 강력한 부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리 내부에는 가장 발달한 대군주와 여왕들이 엄격한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더 아래에 있는 하수인을 지휘하여 적을 경멸시켜버리지요. 특히 티아마트 무리는 우주 공간에서 전투를 능숙하게 수행하며 급박한 상황에서 개걸스러운 지상 공격을 펼칩니다. 이 티아마트 무리는 무려 카비르라는 번식지 행성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들이 보유한 하수인들 중에서는 추적 도살자 같은 강력한 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 모두 다고스의 작품입니다. 요르문간드 무리와 동일하게 아이어 침공 당시 안티오크와 사이온 지방을 공격했으며 프로토스 방어군을 파괴한 무리였지요. 초월체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티아마트 무리의 다고스는 초월체를 가장 잘 섬기는 정신체죠. 그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지닌 정신체이며 다른 정신체들에게 초월체를 잘 섬기는 방법을 조언하기도 하죠. 그는 자스의 죽음으로 잠시 초월체가 기절한 시점에도 군단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신체, 네가 날뛰는 이 무리를 제거해야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프로토스는 내가 막겠다. 이 정신체 다고스는 초월체가 죽은 후에도 활발히 활동했죠. 정신체는 초월체가 없는 이상 제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다고스는 다른 정신체들에게 새로운 초월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초월체는 코프룰루 구역을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했죠. 이것들 말고도 그랜델, 레비아탄 등의 저그 무리가 있는데 이들의 정신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역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랜델 무리는 초월체로 가는 길을 막을 때 등장했고 레비아탄 무리는 현재까지 저그 군단에 남아있죠. 저그 군단이 몰락하고 나서 등장한 정신체 칼로스도 있습니다. 칼로스는 새로운 군단이라는 강력한 저그 무리를 만들려고 했죠. 무려 알렉세이 스투코프의 시신을 감염시켜 새로운 군단의 일원으로 만들었고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단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략을 눈치챈 프로토스와 테란 덕분에 스투코프는 인간으로 돌아왔고 칼로스는 본거지 브락시스에서 자신의 무리와 함께 프로토스에게 정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정신체들이 있었지만 이름이 없는 정신체들 역시 존재했었죠. 그 중에서 캐리건을 보살핀 정신체도 유명할 것입니다. 보모라고 많이 불리는 이 정신체는 타소니스에서 군단이 캐리건을 납치하자 이 캐리건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죠. 타소니스부터 차행성까지 캐리건이 고칠 때부터 옆을 지켜왔습니다. 이후 차행성에 잔입한 프로토스와 테란에 의해 사망하고 말죠. 그의 역할에 비하면 허무하지 않는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보모 정신체보다 더 대단한 업적을 지닌 정신체가 있죠. 바로 종족전쟁 시기에 캐리건 편에 있었던 정신체입니다. 캐리건은 초월체가 죽자 군단의 정점에 서기 위해 자신만을 따르는 부하가 필요했고 바로 이 정신체가 뛰어난 부하이자 지휘관이었습니다. 캐리건이 직접 다른 무리와의 연결을 끊어 데려온 정신체죠. 캐리건이 이 정신체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는 태도로 봤을 때 아마 저구 군단에서 나름 명성을 떨치던 정신체로 추정됩니다.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뛰어난 지휘 실력을 보여줬죠. 반 UED 동맹에서 정신체는 칼날 여왕이 바라는 것을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사이오닉 분열기로 혼란스러워진 타소니스의 저그를 정리했으며 브락시스에서 UED의 사이오닉 분열기를 직접 파괴했죠. 이후 켈모리아 조합을 기습 공격하여 많은 양의 광물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UED가 점령한 코랄을 뺏기 위한 작전에서 최전방에 섰죠. 이어서 UED를 코랄에서 쫓아내자 칼날 여왕의 명령으로 피닉스와 듀크를 배신하여 죽였으며 암흑기사단과 함께 신생 초월체를 죽였습니다. 이후 전설적인 전투인 차알레프 전투에서 UED 자치령 프로토스를 혼자서 상대하고 격퇴시켰죠. 이렇게 많은 정신체들이 종족전쟁까지는 존재했으나 이후 칼날 여왕이 군단의 지배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남아있는 정신체 모두를 숙청하여 현재 남아있는 정신체는 없습니다. 정신체를 살려줘도 또 새로운 초월체를 만들려고 할 테니 자신의 지배력에 방해가 되는 정신체를 살려둘 리 없겠지요. 시간이 흐른 후 초월체가 아몬의 노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아몬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적이 됐겠지요. 정신체 자스는 반항하는 칼날 여왕을 보고 저그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그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초월체와 정신체들이었고 초월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이들이 있는 이상 저그는 노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